8월 27일 수요일 아주경제 신문 브리핑의 아나운서 이주혜입니다. 먼저 아주경제 본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최초의 타이젠폰 삼성지의 출시가 연기된 후 일각에서는 실패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 삼성전자는 M&A를 통해 타이젠의 생태계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지 출시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추후 타이젠폰 출시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의 리처드 위 대표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동통신업체들이 타이젠폰을 출시하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단순히 타이젠폰 전략을 수정한 것이란 분석도 내놓습니다. 프리미엄 폰인 삼성지가 아닌 보급형 폰에 타이젠을 적용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법안 처리와 국정감사 등 본연의 임무를 팽개치고 거리투쟁을 택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야권을 압박했습니다. 여권은 경제 활성화 법안을, 야권은 세월호 특별법을 앞세워 본격적인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 입법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최 장관은 8월 국회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민생경제법안은 조속히 처리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위기론을 통해 야권의 거리투쟁 동력을 떨어뜨리겠다는 포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정부가 9월부터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 행위는 기존처럼 제재를 받게 됩니다. 대신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 제재는 강화합니다. 은행별 혁신 성적을 평가하고 평가 등급도 공개합니다.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금리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기술 투자 확대를 위한 3천억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됩니다. 지금까지 8월 27일 수요일 아주경제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주경제를 검색하시면 아주 모바일 TV를 스마트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